나 짱을 좋아. 자, 짱을 맞춰봅시다. 아니야. 아니야, 나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내가 내줄 거야. 근데 가만히 안 돼. 저기 안 돼. 여기, 이렇게. 어, 거기. 잊지 마. 조용히. 오늘은 스피닝 탈 때 끼면 좋을 장갑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뭐 어디 브랜드 걸 하세요? 라고 하기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하세요? 라고 딱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최대한 집에서 보이는 장갑들을 막 집어왔는데 집에도 몇 장 더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우선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사진 보시죠. 여기 사진 딱 보시면은 스파이더 장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스상트, 그리고 여기 다이나피, 여기 나이키도 있고 그 여러가지 등등등등등이 있었는데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버렸어요 제가. 근데 이 장갑은요 우선 여름에 헬스 장갑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나올 때 사셔야 돼요. 딱 나왔을 때 바로 아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사야 됩니다. 저는 스파이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엄청 샀죠. 4개 빨간 색깔만 4개 사고 그리고 이거 하얀 색깔도 있었는데 근데 막 찢어져서 지금 남은 게 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거 작년에 산 것들 그리고 이건 이번 연도에 산 것들입니다. 이번 연도에 나온 거는 좀 예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데스상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제품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 제품 앞에서 보여드려야지. 이 제품 앞뒤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샀는데 이거 장갑 살 때 여기가 좀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얘는 좀 튼튼한 편이라 가지고 얘는 두 개 샀었고요. 아, 하나는 선물 받았다. 요즘에 쓰는 장갑은 이제 다이나핏이랑 스파이더를 쓰고 있는데 다이나핏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해서 이제 가성비가 많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는 약간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튼튼해요. 그리고 한 번은 수선도 맡겼었는데 수선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는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고 스파이더가 진짜 좋은 점은 이거 작년에 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것만 4장을 샀었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에 수건 같은 게 땀 닦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은 우리 스피닝 타기 딱 적합한 그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물집 많이 잡히잖아요. 많이 까지잖아요. 근데 저 스파이더 쓰면서 여기 까진 적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나온 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기 1돌 2돌 할 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우선 여기가 메쉬로 나왔어요. 스파이더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이거 여기 찍찍이 있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딱 찍찍이, 찍찍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꼈잖아요. 여기를 잡고 됐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빼면은 장갑 뺄 때 보통 저 많이 뒤집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딱 잡아서 당길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우선 얘는 되게 푹신푹신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딱 끼고 V업 할 때 이게 잡잖아요. 되게 푹신거려가지고 V업 할 때 너무 좋아. 엘럽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고 우선 미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다이나픽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여기 이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뜯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1돌 2돌 할 때
좀 부드러운 면이 없거든요, 수업할 때. 그리고 데산트 같은 경우는 가격에 비해서 약한 편이에요. 좀 약한 느낌이랄까? 잘 찢어질 것 같은? 그래서 1년을 못 써요, 데산트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튼튼한 편이라서. 우선 여기 앞에 메쉬 있고 뒤에 데산트 글씨만 이렇게 빡빡한 게 있고. 미안해요, 이렇게. 그리고 미끄러운 걸 웬만큼 다 잡아주기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없잖아요? 그냥 미끄러워요, 수업하다가. 땀 차가지고. 그리고 뒤에 약간 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찍찍이. 낄 때가 편하잖아요. 우선 손이 다쳐서 지금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좀 들어갈 때 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좋은데. 데산트가 있고, 데산트는 어쨌든 간에 가격에 비해서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다이나핏. 바닥이 우선 많이 벗겨졌어요. 여기가 수업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못 뗄 때 있잖아요. 그게 이건데. 근데 다이나핏은 찍찍이도 있고 찍찍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다이나핏도 좀 가격에 비해서 제일 좋은 편이고, 얘도 거의 1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장갑을 좀 막 보이면 사기 때문에 좀 쟁겨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안 뜯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 달 전에 샀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다이나핏은 39,000원, 39,000원, 스파이더는 59,000원, 49,000원, 59,000원 이렇게 있는데, 장갑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상한 게 이렇게 손목이 있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얘는 데산트인데 이렇게 손바닥이 있어. 비슷한 제품인데 얘는 손목까지 있는, 얘는 손목이 없는. 근데 우선 앞에 미끌미끌한 면이 없어가지고 샀어요, 얘는. 근력용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스피닝 할 때는 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 갑! 나이키. 22,000원 정도 되는데, 22,000원 되나? 좀 쿠팡이나 그런 데서는 좀 더 싸게 파는 데도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이거 정말 오래가고, 이거 한쪽이 없어졌는데 얘 정말 가성비 죽여줍니다. 짱이야 얘. 근데 이제 저는 스파이더랑 다이나핏,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데산트는 가끔 가다가 이거는 사야 돼! 이런 게 있고, 아 이거 너무 약해! 이래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갑 살 때 겨울에는 진짜 안 나오는 편이고요. 장갑 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시기쯤 있죠. 여름 전, 딱 봄쯤에 나와요. 그때 이제 저는 바로 사는 편이고. N균형 있죠? N균형은 진짜 잘 찢어져가지고, 그거는 그냥 자전거용 같아요. 우리 스피닝용이 아니라 그냥 사이클링용? 이런 정도 같고. 아디오스. 오래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 있죠? 껴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장갑 돼 있으면은 직원분한테 한번 껴본다고 하고, 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보고 S사이즈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이 다이나핏은 M이고요. 이 스파이더도 다 M이에요. M사이즈 밖에 없어서 사실 한 번은 제가 회원님 거 뺏었어요. 회원님 너무 커요! 나 줘요! 이래가지고 이거 이 제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 한번 회원님이, 형숙 회원님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아예 스파이더를 완전히 애용하게 되었죠.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고. 추천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핏 그 조인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이 제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M 사이즈인데 앞에가 좀 미끄러워서 수업할 때 잘 안 쓰는 편이기도 해요. 이번에 산 거 아직 안 뜯었어요. 얘는 여성 트레이닝 반장갑 M 사이즈네. 장갑을 끼면은 우선 손을 보호해주잖아요. 저도 한 1년 반 정도까지 출강 나가면서 한 번도 장갑을 안 썼어요. 어두워서 회원님들이 안 보일까 봐 장갑을 안 꼈죠. 장갑을 사가지고 수업 한 번을 딱 했는데, 제가 바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날 딱 장갑 처음에 꼈을 때, 나오면 날개 달았다, 각오해라. 그러고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갑을
꾸준히 껴요. 꾸준히 가져가고 꾸준히 잃어버리고 꾸준히 없어지고 꾸준히 찢어지고 하지만 장갑은 꾸준히 삽니다. 어쨌든 간에 장갑은 스파이더 그리고 다이너핏 데스상트 지금 이렇게 있고요. 어디 브랜드 껐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스파이더랑 다이너핏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그냥 장갑 아무거나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 말고요, 그냥 좋은 거 없어요? 가성비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나이키 기본적인 장갑, 이거는 이마트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장갑 껴도 물집 잡혀요. 물집 잡히지만 맨손으로 했을 때보단 나니까. 뭐 이런 손 같은 경우는 저는 포기한 상태라서 이미.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잡히는 물집, 이렇게 잡히는 물집, 이렇게 떼면 되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방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맨손으로 탈 때보단 나아요. 맨손으로 탈 때보다는 이거 장갑 끼고 타면 조금 더 딱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장갑 끼시면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스피닝 타실 때 장갑 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건 있잖아요. 헬스장 수건. 수건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 접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뭐 어떻게 고정 잘 해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한데, 뭐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 못 말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타세요. 아시겠죠? 장갑하고 끼시고, 저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스파이더랑 다이너핏 추천해드립니다. 아디오스. 안녕. 안녕. 안녕.